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극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극 만져라. 그 손목 자극 만져라. 그 손목 자극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극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극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극 만져라. 그 손목 자극 만져라. 그 손목 자극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극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극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극 만져라. 그 손목 자극 만져라. 그 손목 자극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극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극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극 만져라. 그 손목 자극 만져라. 그 손목 자극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극 만져라.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 새 힘을 얻는 또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계속되는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새 힘을 얻는 새벽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또 일들이 있고 또 몸 상태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시간 귀함을 알고 나와 싸우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새 힘을 주셔서 참 귀하고 복된 인생의 멋진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마지막 때로 가면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참하게 패배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영적 싸움에서 늘 우위를 점하고 승리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또 많이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뒤에서 받쳐주시고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패배자로 살지 않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한없는 사랑을 또 귀한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새벽을 하는 귀한 종들 등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비된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쪽입니다. 109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새벽을 깨우는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이 또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태어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살인을 한 후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손에는 목자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명령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모세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모세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자신은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모세를 계속 압박을 합니다. 결국 이 긴 줄다리기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은 애굽으로 가는 모세의 모습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미디안 광야에서 얻었던 우리 처자식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목자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뭐 재질이나 모양이 바뀌지 않아지요. 똑같습니다. 근데 목자 모세에 들려 있을 때는 그냥 목자의 지팡이지만 사명을 갖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간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우리 바로의 항복을 받고 이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처음 만난 장애물은 홍해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에 빨리 건너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날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그 손을 이제 바다 위로 내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가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고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연이어서 애굽의 군대가 이제 홍해에 갈라진 바다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든 손을 또 들어서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다시 물이 흘러가 합쳐져서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수장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 그 손을 통해서 내미는 것에 따라서 백성들은 구원하고 애굽 병사들은 멸망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됩니다. 한 2, 3개월 걸쳐 시내산 가서 시내산에 1년 있는 그 전, 나오자마자의 얼마 안된 기간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레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그 가나안 남쪽 그 시나이 반도의 그 광야에 살고 있는 호전적인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는 끊임없는 원수 관계죠.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일들, 나중에 에스더 사건에서 나오는 하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의 족속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영적인 대적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이제 모세가 지휘를 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내놓은 전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를 장수로 임명하고 사람들을 선발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겠다는 것. 이것이 모세가 이 르비딤 전투에서 내놓은 작전의 전부입니다. 여호수아의 칼과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제 합동 작전을 개시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투 현장에서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근데 이 밀고 밀리는 이 공방에 아주 중요한 원인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쥔그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손이 계속 위로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이 공방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를 앉혀놓고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둘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겠죠. 이 손을 내려가면 지고 올리면 이기니까, 결국 모세의 팔이 서서 있다가 힘이 드니까 자꾸 내려오니까 돌을 갖다 앉혀놓고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승리의 요인을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의 전투력이 빛을 발하고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전투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처음 밟는 것입니다. 훈련되고 경험 많은 군인들이고 무기도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쪽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 지역에서 홈그라운드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형에도 경험에도 무기에도 실은 아말렉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승리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에 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승리한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닛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하면 깃발을 쳐드는 것이죠. 깃발을 쳐들어갖고 승리를 만약 최종 선언하고 병사들에게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승리이십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하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지팡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자 바닷길이 열린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혜택만 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네.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그 되어진 일이 죄인인 자신을 위한 일임을 알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공로나 역할이 1도 없었지만 가장 큰 혜택은 죄인인 우리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면서 한 주간을 나름대로 이렇게 절제하며 기도하며 보내는 이유는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이 죽음이, 이 부활이 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일이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나는 거기에 아무런 공로도 할지 또 아무런 것도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는 것이지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 성장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좋지만 늘 온도는 내려가고 신앙은 머뭇거리고 주춤거리고 뒷걸음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또 하나의 또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도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인생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이 불리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절대로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지만 지팡이를 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한 산꼭대기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전투의 현장에서는 여호수아 백성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수고와 희생을 어느 정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냥 전투도 하지 않고 그냥 지팡이만 들고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전투는 전투대로 치르면서 그 지팡이에 들린 손에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지요. 그 때로는 우리가 누려야 될 많은 은혜와 혜택 가운데서 우리가 수고와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은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공로도 없는데 그냥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지만 남들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 열매를 주시는 은혜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셔야 됩니다. 생업의 현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또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또 희생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들이 잊혀질 정도의 또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장애물들이 있고요, 사람이라는 회방꾼이 있을 수 있고, 사탄 마귀라는 영적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무엇을 얻고 누리고 살겠다는 생각은 구원으로 족한 것이고요,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일들 앞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가 매일 주는 것만 갖고 먹고 살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제단들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와 샬롬입니다. 오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준비하셨다가 선물을 주시고, 또 우리 알고 환경을 넘어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승리를 안겨주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평강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하고 또 당당한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19의 해결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또 위대하심이 또 증거되고, 또 코로나19의 해결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보내고 맞이하면서 감사와 감격과 또 소망들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서는 기회가 되도록이요. 우리 10명의 우리 청년 고등학생들, 세례 준비자들이 있습니다. 세례하고 입교하는데 정말 기도하며 한 주간 또 잘 준비해서 확실한 고백과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악한 것들 절대로 틈 못하도록, 찝적거리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코로나19의 해결과 고난주간 부활주일 또 10명의 세례자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참으로 환경을 넘어서고 또 사람들을 지혜롭게 잘 또 방어하고 악한 것들의 도전을 단호하게 맞서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선물과 평강과 승리를 맛보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치료제라는 백신이라는 것도 완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로 300만 명 가까이 생명을 잃고 있고요,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인간들의 노력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생명이 중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서로 위해주고 또 서로 존귀히 여기면서 나누면서 평화의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큰 깨달음이 있고 큰 결단들이 있어서 이 땅이 더욱더 코로나19 이후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보내며 맞이하면서 참으로 기도하고 또 저희가 절제하는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로운 모습을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생을 또 잘 경영해 가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명의 세례 준비자가 있습니다. 청년 우리 고등학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젊은 시절부터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배움의 과정에 있고 꿈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신앙 안에서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찝적거리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번 주간을 기도하며 잘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입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새롭게 쓰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들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갈 수 있는 성실하고 멋진 자녀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길 원하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 준비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애를 베푸시는가를 제가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고 있고,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해서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저희들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기도로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앙과 인생에 다시 한번 온도를 올리고 불을 붙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명의 세례 준비자와 함께 하셔서 이번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고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확실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셔서 세례 이후에 또 신앙에 있어서 또 학업에 있어서 자신의 꿈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행복한 그런 신앙인들로 커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고난 주간에 주 앞에 머리 숙은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충분히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과 가정과 생업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의 제목들이 쌓여가게 하시고 간증거리들이 축적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뜨거운 감사를 가지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동인의 모든 가족들 좋은 몸 상태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방해하고 도전하는 많은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면서 신앙을 지키고 간증하면서 하루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